우주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들 외에 또 어떤 신비한 현상들과 천체들이 있을까요? 간단하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 은하에는 평균 3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성들 못지않게 수많은 행성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들만 5천 개가 넘고 시간이 갈수록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별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고 중심별 대비 매우 작은 특징 때문에 중심별과 거리가 너무 멀어 반사되는 빛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너무 작으면 검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간이 쉽게 찾지 못한다고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 예상하는 숫자보다 더 많아서 우리 은하에만 수조 개의 행성이, 더 나아가 이 우주에만 수십 견 개의 행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평균 4천억 개의 별 중 태양과 같은 지형별은 약 7% 정도인 280억 개 정도가 있으며, 이런 지형별 5개당 지구와 같은 행성이 1개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은하에만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약 60억 개 정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은 지구와 비슷한 매우 운 좋은 행성의 수치로, 목성과 같은 가스형 행성이나 또는 2004년도에 발견된 내부가 다이아몬드로 된 특이한 행성처럼 이상한 행성들까지 포함하면 행성의 숫자는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개발한 강력한 장비들과 더욱 정교해진 AI 분석 기법들, 이런 첨단 기술은 더 많은 수의 행성과 믿을 수 없는 물리적 특징을 보이는 새로운 행성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계를 책임지고 있는 태양의 평균 온도 약 5,500도. 태양계 밖으로 눈을 돌리면 행성임에도 태양보다 더 뜨거운 천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온도의 행성들은 보통 중심별을 아주 가까이서, 그리고 초고속으로 돌고 있는 물리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영원한 밤과 영원한 낮을 갖는 조속 고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극단적 물리적 특징은 행성의 온도를 초고온으로 올리기에 흔히 목성형 행성에서 볼 수 있는 수증기는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녹는 점이 1530도 정도인 철과 같은 금속 성분도 녹여 기화시키기에 대기에는 중금속 성분이 검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왑스 76b, 왑스 121b의 경우 중심별에서 나오는 극단의 자외선이 이 행성의 상층 대기를 가열시켜 수소와 헬륨보다 더 무거운 중금속 성분인 철과 마그네슘 가스를 대기로 탈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현상의 발견은 원시 행성이 어떻게 대기를 잃어버리는지에 대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성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극심한 온도차와 조속 고정 현상은 행성의 어두운 면에서 철이 기화되는 것을 막기에 온도의 경계가 되는 지역에서 샘물로 표현되는 금속비가 내리는 지구에서 상상하기 힘든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별과의 거리는 중력의 조속력을 일으켜 행성이 럭비공처럼 부풀거나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극단적 천체들이 태양계 너머에는 의외로 흔할 수 있어서 제임스 웹의 관측 우선순위에도 이 행성들이 들어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은 천왕성으로, 태양에서 먼 해왕성보다 오히려 온도가 더 낮은 행성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행성의 온도는 중심별과의 거리, 대기의 두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것은 곧 행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특징을 알아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 극단적으로 뜨거운 행성이 있다면 반대로 극단적으로 차가운 행성도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2017년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가 공동으로 지구의 천왕성보다 더 차가운 약 마이너스 233도의 얼음 행성을 발견합니다. 중심별과의 거리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와 비슷해서 슈퍼지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했지만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의 약 8% 수준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실망을 안겨준 행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관심했던 외소 행성인 명왕성. 이 명왕성은 최저 영하 228도에서 238도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관측되면서 우주 저 너머까지 관측하지 않더라도 괴물 같은 얼음 천체가 지구 주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지구에서 사자 자리 방향으로 약 30광년 떨어져 있으며 중심별과의 거리가 약 430만 킬로미터라 표면 온도가 400도를 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독특한 행성. 적색 외성인 GJ-436과 4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빠르게 돌고 있는 이 행성을 관측한 결과 암석 성분이 핵 위에 아이스 X로 알려진 표면 온도 약 500도 정도의 뜨거운 고체 얼음이 뒤덮여 있는 행성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 행성은 질량이 지구의 22배로 온도보다는 중력이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특이하게도 얼음보다 밀도가 더 높은 또 다른 형태인 고온의 얼음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가 지금보다 더 깊었다면 지구에도 이런 형태의 얼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물체가 빛을 반사하지 못하고 흡사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검은 물체라고 인식하겠죠. 이렇게 빛의 99% 이상을 흡수해서 극단적으로 검게 보이는 특이한 행성이 2004년도에 발견됩니다. 지구에서 약 750광년 떨어진 곳에서 중심별을 2.5일 주기로 돌고 있으며 평균 온도 980도 정도인 뜨거운 목성형 행성. 반사율이 매우 낮은 이유로 증발된 산화 티타늄이나 나트륨 같은 빛을 잘 흡수하는 물질이 대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실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행성이 또 있다는 논문이 2014년도에 발표됩니다. 지구에서 약 466광년 떨어진 곳에서 중심별을 태양과 수성 거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430만 킬로미터 떨어져서 돌고 있기에 이 행성 또한 뜨거운 목성형 행성으로 추측되고 있지만 비슷한 이유로 태양빛을 흡수해서 행성 자체가 어두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흡수율은 인공적으로도 만들기 매우 힘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행성들은 마치 블랙홀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듯 하지만 뜨거운 모닥불 제일 상단에 보이는 희미한 불꽃처럼 실제로는 대기에서 희미한 붉은 빛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보통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찾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우리 인류가 외계 행성을 찾은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부터입니다. 외계 행성의 존재를 인지한 후 194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계 행성을 찾았지만 수십 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외계 행성의 존재에 회의적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1995년 스위스의 천문학자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쿠엘로가 도플러 분광법으로 첫 외계 행성인 페가수스 자리 51b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약 5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지금 하고 있는 태양계 너머의 별들과 행성의 탐색은 넓은 태평양에서 작은 수영장만한 공간을 탐색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존재한다면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결국 인간이 예상하는 행성과 예상을 벗어나는 특이한 형태의 행성들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주의 진화와 우주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제2의 지구를 찾는 작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지금의 우리를 무리 있고
신선한 공기와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뛰어노는 신비한 행성에 살았던 조상으로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인분 과학이었습니다.